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제주도의 2차 추경 경정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의회에서 의결된 제주도 2차 추경 예산은 당초보다 975억 원 늘어난 6조 1,313억 원.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 인건비 53억 원과 도의원 해외 출장비, 버스 택시 업체 보조금 등 128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대신 탐나문화재와 70리 축제를 비롯한 행사 지원비 등 70억 원을 증액하고 58억 원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주민 수건과 주민 불편을 이유로 도로 정비와 경로당 보수, 단체 행사비 등 당초 추경 예산안에 없었던 선심성 예산 40여 건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그리고 제주도의 재정 절벽이 겹친 유례없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코로나 대응 예산,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주민 불편 해소 사업,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중점으로 해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대부분 원안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형 2차 긴급생활지원금은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난 4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액 현금으로 이르면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또 무료 독감 예방접종과 방역 물품 구입, 그리고 희망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한 방역 대응 체계 구축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재난 긴급 지원비라든지 전도민 무료 예방접종 등 시의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우리 제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의회는 추경 예산안과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대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데 따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 보상 차원에서 지난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대는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는 대학을 지원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1학기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총학생회와 논의를 거쳐 반환 대상과 금액, 감면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 총학생회는 온라인 강의로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시설 이용이 제한됐다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왔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했는데요. 원 지사가 대권을 향한 자기 정치 행보에 치중해 도정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과 구설에 오른 인사 정책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에 대한 질의는 정치 행보에 치중한 도정 소홀에 집중됐습니다. 의원들은 원 지사가 지난 4월 총선 이후 한 달에 절반 이상 도정을 비워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비춰질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에 주력하면서도 도민의 염원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 명만 참여해 야당 협조를 위한 가교 역할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자주 가시면서 두루두루 지금 현역 미통당 의원들 좀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만나는 과정에서 이번에 뭐 비상대책위원장님도 만났다고 제가 봤습니다만 이러한 내용 없었고. 원 지사는 총선 이후 달라진 정치 상황을 외면하기 어려웠고 4.3특별법은 심의 과정이라도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발의 과정부터 같이 해주면 좋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두 가지를 넘어야 됩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마 기획재정부라는 산일 겁니다. 뭐 그거는 알고 있고 예. 어쨌든 발의에 야당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측근 인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의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보훈 인사를 반복하고 최근에는 제주관광공사 사장의 측근을 내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원 지사는 측근 내정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청문회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인사는 지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도지사가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의회에 제출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청문을 해다 보니까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적격을 내린 거고, 그랬더니만은
청문회 보낸 지 2시간 만에 바로 발표를 하잖아요. 일사강행을 하는 거고. 그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의한 적도 없고 의회와 정부가 지방정부가 기관 대립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 권한에 대해서는 모두 법제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공항 연속토론회에서 국토부가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면 수용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건설계획을 취소하는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여론 수렴은 다양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특정 방식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든지 어떤 선호도를 물으려면 분명한 대안을 놓고 도민들에게 물어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지 대안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지사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겠다고 답했고 올해 안에 지역화폐도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차기 사장 내정 설과 관련해 언론 보도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방공기업법 규정대로 다음 달 12일 이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장 후보자를 전국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홍배 현 제주관광공사 사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12일까지입니다. 집중호우로 제주 복합체육관의 비가세 물바다가 됐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태풍과 강풍에 3번이나 지붕이 날아가고 지난해는 지붕 전체 보강공사까지 진행했지만 또다시 피해가 발생해 부실공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복합체육관 천장에서 쉴 새 없이 빗물이 떨어집니다. 직원들이 물을 퍼내보지만 시간당 40mm의 호우에 바닥은 금세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실시된 긴급점검. 옥상과 연결된 배수관은 시간당 100mm의 강우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하지만 절반도 되지 않는 비의 양을 견디지 못한 채 이 천정 곳곳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제주도가 7억 7천만 원을 들여 제주 복합체육관의 지붕 보강 공사를 실시한 건 지난해 5월. 공사가 끝난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비가 센 겁니다. 제주도가 보강 공사 업체를 불러 실시한 점검에서 비가 센 원인은 배수관 용접이 불량하거나 연결 부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해 지붕 전체에 보수 공사가 진행됐지만 지붕과 벽면 안쪽에 연결된 빗물받이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건물 내부에 지금 배수관이 설치가 돼 있어서 육안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막히거나 탈락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전국 체전 개최를 위해 예산 150억 원을 들여 제주 복합체육관이 준공된 건 지난 2014년. 하지만 준공 두 달 만인 2014년 6월 강풍에 지붕이 파손됐고 2년 뒤 2016년에는 태풍 차바로 지붕 1,800여 제곱미터가 통째로 날아간 데 이어 2018년에도 태풍 솔릭으로 지붕 900여 제곱미터가 또다시 날아갔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태풍과 강풍 피해와 지난해 지붕 보강 공사에 들어간 비용만 51억 원이 넘습니다. 매번 땜질식 대책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이제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요. 부실 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그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억 원을 쏟아부은 보수 보강 공사에도 또다시 비가 줄줄 샌 제주 복합체육관. 엉터리 부실 공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북부와 동부, 서부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33.8도, 외도동 31.8도, 구좌가 31.1도까지 올랐습니다. 제주시의 체감 기온은 34.3도까지 올랐는데 기상청은 올해부터 체감 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씨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특보를 발표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열대야가 나타나고 모레까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서 33도까지 오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올여름 제주 지역 장마는 49일로 지난 1973년 47일을 넘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제주도가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람사르 위원회를 통째로 바꾸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이 같은 과정을 직접 지시했고 람사르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제2공항 반대 글이 직접적인 계기였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람사르 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제주도의 통보에 반발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고재량 위원장. 고재량 위원장은 지난달 초 제주도청 간부가 전화를 걸어와 페이스북에 제2공항 반대 글을 올렸냐면서 자제하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조천읍 지역 이장 등 일부 위원들이 원희룡 지사를 면담하면서 고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거론했다고 이야기해줬다는 것입니다. 고재량 씨가 위원장인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제 페이스북에 제2공항 반대한다라는 포스팅이 올라 있었다. 람사르 습지도시 위원장이 제2공항 반대하러 다닌다는데 이건 문제 있다라고 했고. 원희룡 지사를 면담했다는 마을 이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장은 원희룡 지사에게 페이스북 글을 거론하자 원지사가 담당 과장에게 위원회 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 남자는 숙지 지역위원회는 벗어나는 얘기니까 네. 남자는 숙지 지역위원회 남자는 우리에게 규정을 만들어주시오. 그래서 지사님이 이제 지시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과장하고 네. 운영 규정을 빨리 만들어서 네. 조천읍에 시끄럽지 않게 운영 규정을 잘 만들라. 이런데도 제주도는 도지사 면담이 있었던 사실조차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뭐 도지사 면담을 요청해서 규정 제정을 이렇게 그 요청했다고요? 아니요, 그 제 시도 요청한 사항입니다. 네, 그런 사항 놓고 그런 부분에서 제 시도 요청이 들어와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재량 람사르 위원장이 제2공항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주도가 차별 대우하고 권한을 침해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도가 민간인의 정치적 신념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퇴원했습니다. 제주도는 서울 광진구 70대 확진자의 딸인 제주 22번째 확진자와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20번째 확진자 2명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5명입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역본부는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과 축협이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에 걸리면 정규직은 유급 휴가, 계약직은 무급 휴가를 적용해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농협중앙회가 이 같은 반인권적 규정을 만들어 지역 농축협에 내려보내는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 지역 농축협 상품을 농협은행으로 바꾸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불공정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제주항으로 오던 여객선 화재 사고는 화로 수송차 수족관 발전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해양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원은 여객선 화물칸에 실린 화로 수송차에 대한 합동 감식 결과 수족관 발전기가 심하게 훼손됐고 화물칸 CCTV에 찍힌 영상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지난 24일 승객과 승무원 298명을 태우고 완도를 출발해 제주로 오던 여객선 화물칸에서 불이 나 차량 일부를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제주지역 LPG 업체로 구성된 LPG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NG 업체 편향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LNG 업체에 도시가스관 매설 비용 등으로 보조금 21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며 LPG 업계에도 동등하게 예산을 지원하라고 촉구하며 삭발식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LNG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9억 원은 한국가스공사가 배관 공사비로 지원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